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 완성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1회 82쪽 1-1부터입니다. 자 1-1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elcome to London everyone. 여러분 런던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I am your tour guide, 로건 스미스. 자, 나는 여러분의 tour guide, 로건 스미스입니다. I'm honored to have a chance to take you around this interesting city. 자, 이 흥미있는 도시, 런던이죠? 이 흥미있는 도시를, 당신들을 데리고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나는 영광입니다. 자, I'm honored, 나는 영광입니다. 이런 말이죠. take는 데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흥미있는 도시 주변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다닐 기회를 갖게 되어 나는 영광입니다. Today, 자, 항상 today를 보라고 했죠? 오늘, I will show you, 나는 진짜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뭘 보여줄 거다? Real London Street, 진짜 런던 거리와 마켓, 시장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So, 그래서 you can really get to know London. 당신은 진짜로, 여러분은 진짜로 런던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Before that, but 그러나 그 이전에 I would like to share a little story. 나는 작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With the hope that 대절리아라는 희망과 더불어 your adventure will go as smoothly as possible. 여러분의 모험이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희망하면서 작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A few weeks ago, 자, 몇 주 전에 I bumped into what one could only describe as pickpocket's joy. 즉, pickpocket이라는 것은 소매치기죠. 소매치기의 즐거움으로 묘사가 될 수 있는 것과 나는 우연히 부딪혔습니다. 자, bump into라는 것은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부딪히다 이런 뜻이죠. A traveler was walking around London. 자, 한 여행객이 런던 주변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With a smartphone sticking out of her back pocket. Stick out of라는 거는 밖으로 삐져나오다 이런 뜻이죠. 자, 그녀의 뒷호주머니 밖으로 스마트폰이 삐져나오게 한 채로 한 여행객이 런던 주변을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Theft is rare. Theft라는 건 절도, 도둑질이죠. 자, 도둑질이라는 건 드문 일입니다. But 그러나 don't make it easy. 그것을 쉽게 만들지 마세요. Don't leave your bag on the table at the sidewalk cafe. 자, sidewalk cafe라는 거는 노천 카페입니다. 자, 노천 카페에다가 자, 이 노천 카페에 있는 탁자 위에다가 당신의 가방을 남겨놓지 마세요. Don't wear your backpack on your bag in a crowded place. 자, crowded place라는 거는 붐비는 지역이죠. 붐비는 지역에서 여러분의 등 가방, 즉 배낭을 여러분 등에 매지 마세요. You'd be surprised at how often I see tourists being careless. 얼마나 자주 내가 여행객들이 부주의한 것을 보는지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겁니다. Remember, 기억하세요. There's nothing wrong with being a little cautious. Cautious 하면 조심스러운 이라는 뜻이죠. 약간 조심스러운 일 가지고 잘못된 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결국은 좀 조심하라 이런 말이죠. 소매치기 조심하라 이런 뜻이니까. 자, 1-1의 정답은 3번 여행 중 소지품 도난 예방에 대한 당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1-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허니, 자기야. 아이고, 둘 사이가 부부 사이네요. 자, let's stop running. 자, 뛰는 거 멈추자. We've been running for over 30 minutes. 30분 이상 동안 계속 달려오고 있어. Are you tired already? 너 벌써 지쳤니? You promised to jog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조깅하기로 약속했잖아. Please give me a break. 나한테 휴식을 좀 줘. 나 좀 봐줘 이 말이죠. This is my first workout in a month. 자, workout이라는 건 운동입니다. 자, 한 달 만에 처음 운동이야.
Then 그렇다면 let's slow down. 속도를 좀 낮추자. And keep running. 계속 달려가자. I don't think running is right for me. 나에게 달리기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I would be better at cycling. 난 cycling 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 자전거 타는 게 낫겠어. Or some other type of exercise. 다른 유형의 운동을 하는 게 더 낫겠어. It's just because you are not used to running. Be used to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당신이 달리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야. We have such a good park to jog. 우리는 조깅하기에 그렇게 좋은 공원을 가지고 있어. In front of our house, 우리 집 앞에. 자, 우리 집 앞에 조깅하기에 그렇게 좋은 그러한 공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We have to make use of it. 자, make use of 이용하다. 우리는 그 공원을 이용을 해야 해. 자, I know. 나 알아. 자, but 그러나 I don't think I can run tomorrow. 자, 내가 내일은 뛸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Oh, come on. 아, 자, 힘 좀 내봐. A promise is a promise. 약속은 약속이야. And believe me. 그리고 나를 믿어. Tomorrow will be easier than today. 내일은 오늘보다 더 쉬워질 거야. 자, 여기 정답의 단서가 나오네요. 내일은 좀 쉬워질 거야. 오늘이 처음이니까 힘들다 이 말이죠. Are you saying I am tired because it's my first day? 내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내가 지쳤다라고 너는 말하고 있니? That's right. 맞는 말이야. The first day is always difficult. 자, 첫 번째 날은 항상 어렵지. The more times you do it, the easier it becomes. 자, 당신이 그거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수록 자, 그것은 더 쉬워져. 내일은 좀 더 쉬워져. 이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이죠. Oddly convincing. 아주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네. But 그러나 let's go home now. 지금은 집에 가자. The park is not going anywhere. 이제 공원이 어디 딴 데 가는 건 아니야. And I'm sure you will make me keep my promise tomorrow. 자, 당신이 나로 하여금 나의 약속을 내일 유지하게 지키게 할 거라고 나는 확신해. 자, 결과적으로 여자의 의견은 뭡니까? 첫날이라서 힘든 거지 내일은 좀 더 쉬워진다. 시간을 더 들일수록 더 쉬워진다 이 말이죠. 따라서 자, 1번 조깅을 할수록 점점 더 쉬워진다. 1-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말합니다. Hello, 안녕하세요. This puppy is cute. 이 강아지 귀엽네요. What's his name? 이름이 뭐예요? 이랬더니 남자가 말합니다. Her name is April. 아, 이 강아지의 이름은 에이프릴이에요. Actually, 실제로 I adopt her today. 오늘 그녀를 입양했어요. 자, 그녀라는 건 암 강아지죠. 이 암캐를 오늘 입양했어요. Adopt는 입양하다. 자, 내가 오늘 이 강아지를 입양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남자가 개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Where did you adopt her from? 어디에서 그 암캐를 입양했습니까? I brought her from the animal shelter where I've been volunteering. 여기에서 우리는 이 남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남자의 직업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원봉사하고 있는 I've been volunteering. 자, 내가 자원봉사하고 있는 애니멀 쉘터, 즉 동물보호소에서 이 암캐를 데려왔어요. 아, 남자가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죠. You must have grown attached to her while volunteering. Attached라는 건 애착을 갖춘 이란 뜻이죠. 자원봉사하는 동안에 이 암캐에게 애착을 갖췄으면 틀림없구나. 자, must have been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예, 네, 그래요. When I went to volunteer at the shelter in April last year. 작년 4월에 내가 그 쉘터의 보호소, 여기서는 the animal shelter, 동물보호소죠. 그 동물보호소에 자원봉사하러 갔을 때 she came there the same day. 자, 그 암캐가 똑같은 날 왔어요, 그곳에. I even gave her name, April. 내가 심지어 그 암캐에게 April이라는 이름도 줬어요. Do you have any record of vaccination from the shelter? So, vaccination이라는 건 백신 접종이죠. 그 animal shelter, 그 동물보호소에서 백신 접종 기록을 갖고 있습니까?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저, 그 백신 접종 기록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여자의 말을 통해서 이 여자가 수의사라는 걸 대충 감잡을 수 있습니다. Here you go. 여기 있어요. I heard she got all the basic vaccination. 그녀가 모든 기본적인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난 들었어요. Right. 좋아요. Then 그렇다면 I will have to do general health check-up. 자, general health check-up이라는 건 일반적인 건강검진이죠.
내가 이암 강아지의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해야겠군요. 라는 여자의 말을 통해서 여자가 수의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Yes, please. 네,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Let me look inside the ears first. 먼저 그 암캐의 귀를 쳐다보겠습니다. Could you hold April? 자, hold라는 거 붙잡다. 이 암캐를 좀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여자가 개의 귀속을 먼저 보겠다고 했으니까 여자의 직업이 수의사라는 거를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랬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수의사와 반려동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1-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루시, 루시아 이랬으니까 여자 이름이 루시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How was your vacation? 너 방학 어땠니? 여자가 말합니다. We went to Dry Turtles National Park. 아, 우리는 Dry Turtles 국립공원에 갔어. It was the best vacation ever. 최고의 방학이었어. Let me show you a photo. 내가 너에게 사진을 보여줄게. Look at this building in the background. 자, 배경에 있는 이 건물을 봐. 이랬죠. 배경에 있는 이 건물. 자, 1번 이상 없습니다. Wow, it looks so floating on the sea.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 Float, 떠다. What a beautiful place. 참 아름답구나. 건물이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으니까 1번 이상 없습니다. It's Port Jefferson, a coastal fortress. 자, 포트와 포트레스는 모두 다 요새라는 뜻이죠. 아, 이거는 해안가 요새인 제퍼슨 요새야. That boat with a flag on it. 자, 이 깃발을 갖고 있는 그 보트가 is close to the beach. 해변가 가까이에 있네? 자, 2번 이상 없죠. 깃발을 갖고 있는 보트가 해변가 가까이에 있는 거 이상 없습니다. Yes, 응, 그래. That's the one my family took to get to the park. 자, get to 어디에 도착하다? 우리 가족이 탔던, 공원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탔던 바로 그 보트야. That's you on the beach. 자, 해변가에 있는 건 너구나. You look ready to go into the water. 네가 물속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여. 그쵸? 물갈키까지 하고 있네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Yes, right. 맞죠? 자, I was about to join my sister. 우리 언니랑 막 합류할 참이었어. Be about to. 막 뭐뭐하려는 참이다. Do you see her? 우리 언니가 보이니? 이랬더니 남자가 예, 응, 그래. She's already enjoying herself in the water. 물속에서 벌써 즐기고 있네? 4번 그림 이상 없죠. 물속에서 벌써 즐기고 있습니다. She couldn't even wait for my mom to take this picture. 우리 엄마가 이 사진을 찍는 걸 그녀는 기다릴 수도 없었어. And 그리고 look at these three birds walking on the beach toward the water. 자, 물가를 향하여, 물을 향하여 해변가를 걸어가고 있는 새세 마리를 봐. 이랬죠. 5번 틀렸네. 해변가에서 새가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새는 벌써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틀렸죠. 자, everything looks so peaceful. 자, 모든 게 평화로워 보여. I would love to go there one day. 언젠가 난 그곳에 가고 싶어. 자, 이걸 someday를 쓰는 게 맞겠죠. 미래 언젠가니까. one day는 과거 언젠가고. 근데 그냥 씁시다. You should. 넌 그렇게 해야 해. I really recommend this place. 내가 이 장소를 진짜로 추천해 줄게. recommend 추천하다는 뜻이죠. 자, 결과적으로, 자, 물을 향하여 해변가를 걸어가는 세 마리 새가 아니라 이미 물속에서 세 마리 새는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윌리야 이랬으니까 남자 이름이 윌리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Remember the day after tomorrow. 자, 모레가 is grandma's birthday. 할머니 생일이라는 거 기억하니? The day after tomorrow는 모레죠. Sure, mom. 물론이죠, 엄마. 엄마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엄마라는 거알수 있죠. 대화 첫 부분에서 우리는 자, 아들과 엄마,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나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Did you buy a gift for her? 자, 그녀를 위해서 선물을 샀어요? Yeah, I ordered one online. 자, 하나 온라인으로 주문했어. 자, 오더는 주문하다. Be supposed to라는 거는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It's supposed to be delivered home today. 오늘 집에 배달이 되기로 되어 있어. I will help you gift wrap it. 자, gift wrap 선물 포장하다죠? 그거 선물 포장하는 거 내가 도와드릴게요. 자, what did you buy? 뭘 샀어요? We don't have to wrap it. 자, 그거 포장할 필요 없어. Don't have to 뭐뭐할 필요가 없다.
So it's a pot with a small tree. 작은 나무를 갖고 있는 화분이거든. So what about you? 넌 어때? So I am making a special gift this time. 이번에 나는 특별한 선물을 만드는 중이에요. So I am creating a video full of her memory. 자, 그녀의 기억으로 가득 찬 비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Full of는 몸으로 가득 찬. 와우, 굉장하구나. Way to go. Way to go 하면은 잘했어 이 말이죠. 잘했어. Grandma's going to love it. 할머니가 그거 좋아할 거야. I found an album with grandma's old pictures.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갖고 있는 앨범을 발견했어요. So, 그래서 I scanned some good pictures from there. 그곳에서 몇몇 좋은 사진들을 스캔했어요. Wow, that's great. 야, 그거 괜찮구나. Do you need any more pictures? 더 많은 사진이 필요하니? Yes, 네, 그래요. I need some pictures of you and grandma taken together. 자, 엄마랑 할머니가 함께 찍혀져 있는 몇몇 사진들이 필요해요. Can you find some for me? 나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몇 개의 사진을 찾아줄 수 있습니까? Okay, 좋아. I can do that.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I'm glad I could be helpful. 내가 도움이 돼서 기쁘군. 자, it will be a big help. 큰 도움이 될 거예요. Thank you so much. 고마워요. 자, 여기서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찍혀진 사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Can you find some for me? 자, 사진 몇 장 찾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할 일은 사진을 찾아주는 일이겠죠? 따라서 1-5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Hello, sir.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Modern Art Museum. 현대예술미술관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자, 여자의 직업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미술관, 예술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Hello, 안녕하세요. How much are the admission tickets? Admission ticket 입장권이죠? 입장권은 얼마입니까? They are $10 for adults. 성인에게는 $10씩이고요. $5 for children. 애들에게는 1인당 $5입니다. How many of you are there? 자, 몇 명 있습니까? 자, 8 adults and 4 children. 8명의 성인과 4명의 아이들입니다. 자, could you give me a group discount? 자, 단체 할인, a group discount? 자, 우리에게 단체 할인을 줄 수 있습니까? We give a 25% discount for large group. 자, 이 단체에게는 large group, 큰 그룹에게는 25%의 할인을 줍니다. But 그러나, it applies to a group of more than 15 people. 15명 이상 되는 그룹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Apply는 어디 어디에게 해당되다, 적용되다 이런 말이죠. That's bad. 아, 거참 안 됐구나. Oh well, nothing can be done about that. 단체 할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되어줄 게 없겠구나. Do you have a modern art museum membership by any chance? By any chance는 혹시죠? 혹시 그 멤버십 회원권을 갖고 있습니까? No, 아니요, 없어요. Does it have any benefit?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Yes, 네, 그래요. For this month, 이번 달 동안 you can get 20% off your admission ticket. 당신 입장료 2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Besides, 게다가 the same applied to those accompanying you.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이 적용이 돼요. The annual membership fee is $5. 자, 1년 멤버십 회원권은 $5면 됩니다. Great, 좋아요. I want one year membership. 1년짜리 회원권을 원합니다. And admission ticket, 그리고 입장권을 원합니다. Okay, 좋아요. I'll help you with one annual membership. 자, 하나의 회원권을 당신에게 도와드리죠. And 8 adults and 4 children's ticket. 그리고 8명의 성인과 4명의 아이들의 티켓도 제가 도와드리죠. The 20% discount. 20%의 할인이 applies to all ticket, 모든 티켓에 적용이 됩니다. Thanks, 고마워요. 이랬죠. 자, 그 따라서 자, 정답 몇 번? 그렇죠. 정답은 3번 $8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요? 거의 입장권 값에다가 뭘 더해야 합니까? 연간 회원권 한 명 걸 또 더해야죠. 그래서 $85가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1-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티셔츠를 교환할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Good afternoon. 안녕하세요.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남자의 직업이 직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Yes, 네. I would like to exchange these t-shirts for a different item in the shop. 가게에 있는 다른 품목으로 이 티셔츠를 교환하고 싶어요. 여자가 손님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자가 이곳에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May I check it first? 먼저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Sure, 물론이죠. It still has the tag on it. 자, 태그라는 거는 가격표죠. 여전히 가격표를 가지고 있어요. And I've never worn it. 나는 이거 입어본 적도 없어요. Good, 좋아요. It's in good condition. 상태가 좋네요. Could you show me the receipt? 영수증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I'm afraid I don't have it. 내가 갖고 있지 않을까봐 두렵네요. 이 시간에 키는 건 영수증이죠. I'm afraid 뭐뭐 할까봐 두렵다. 영수증이 없을까봐 두렵네요. Do I need a receipt? 영수증이 필요합니까? Another proof of purchase will be okay. 자, proof of purchase라는 건 구매 증명서입니다. 또 다른 구매 증명서가 괜찮을 겁니다. Do you have a bank or credit card statement? 자, statement는 사용 내역서죠. 은행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Oh, I have a bank app on my phone. 아, 내 폰에, 핸드폰에, 자, 이 은행 앱을 나는 갖고 있어요. Wait a second. 잠깐만 기다리세요. Here it is. 여기 있어요. You bought it on June the 25th. 자, 6월 25일날 이거 샀네요. I'm sorry, but I cannot exchange it. 미안합니다만, 나는 이걸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Why not? 왜 안 돼요? You can exchange your item only if it was purchased less than 15 days ago. 15일 이내에 그것이 구입이 됐다면 당신은 당신의 품목을 교환할 수 있어요.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Inconvenience. 불편함이죠. But 그러나 that's our policy. 그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방책입니다. Alright. I see. 네, 알겠어요. 자, 결국 뭡니까? 그렇죠. 4번. 교환 가능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죠. 따라서 1-7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입니다. 대화를 듣고 리버사이드 바이크 라이트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남자를 조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조슈아라는 거 알 수 있죠. What are you looking at? 너 뭐 보고 있니? 이랬습니다. A flyer for the Riverside Bike Ride which is coming up. 자, come up 다가오다. 자, 다가오고 있는 리버사이드 바이크 라이드에 대한 전단지를 읽고 있어. 플라이어, 전단지죠. Oh, cool. 야, 좋은데. Is it nearby? 이 근처에 있니? 이랬더니 Yes, 응, 그래. It's going to be held near our school. 우리 학교 가까이에서 개최될 예정이야. Be held, 개최되다. The ride starts at Riverport Plaza. 1번 나와 있네요, 출발 장소. 자, 그 라이드는 Riverport Plaza에서 시작돼. Great, 좋아. That's not far from here. 여기서 멀지 않군. Look, 봐봐. The event followed the Riverside Bike Trail for 15 km. 저 2번 코스 길이도 나와 있네요. 자, 15km까지 Riverside Bike 오솔길을 따르고 있어. 그죠? 이벤트가 따르고 있다 이 말이죠. 트레일이라는 거 오솔길이죠. 플러스 더하기 It says it's not a competition. 경연 대회도 아니야. It's just a leisurely ride. 그냥 편하게 한가하게 타는 거야. Then 그렇다면 It will take about 1 hour if we take our time. 자, take one's time은 천천히 하다. 우리가 천천히 하면은 대략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겠군. 자, take 시간이 걸리다. about은 대략이죠. 자, 소요 예상 시간 3분도 나와 있습니다. It also says the trail has been recently renovated and repaved. 자, renovated 재보수된, repaved 재포장된. 그래서 자, 이 오솔길이 재보수되고 재포장됐다고 말하고 있네. The trail must be in good condition. 아, 그 오솔길은 상태가 좋을 거야. For sure, 물론이지. And the timing is perfect. 그 타이밍이 완벽하네. It's on November 27th at 3 p.m. 자, 11월 27일 오후 3시네. 여기 행사 일시 4번도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죠. Terrific, 멋지구나. It's just after the final exams. 에이, 기말고사 다, 바로 다음이구나. Why don't we sign up? 자, sign up 등록하다. Sign up for 어디 어디에 등록하다. 등록하지 않을래? Why don't 뭐뭐 하지 그러니? 등록하지 않을래? Let's do it. 하자. How about asking Linda and Steve to join us? Linda와 Steve가 우리와 조인하도록 합류하도록 요청하는 건 어때? Great idea. 좋은 생각이야. 근데 언급되지 않은 거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8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입니다. Graduate Tutoring Position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Hi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Before starting today's lecture,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I would like to announce the Graduate Tutoring Position for you. 여러분을 위하여 대학원이 수행하는 개인지도 일자리를 발표하고 싶습니다. The Writing Center of the English Department, 자, 영어과 글쓰기 센터는 is currently seeking tutors who can assist undergraduate freshmen in completing their composition assignment. 1학년 학생들의 영작문 숙제를 완성할 때 학부생들, 1학년 학부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도교사를 영어과 작문센터는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Tutoring does not involve evaluating or grading students' writing as an instructor does. 자, 강사가 하는 것처럼 튜터링은, 즉 개인 지도하는 것은 학생들의 글쓰기를 평가하거나 등급 매기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요 문장 때문에 정답은 1번이죠. 성적을 매겨야 한다? 아닙니다. 성적 매길 필요 없다. 이런 거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죠. Instead, 그 대신에 tutor provide feedback on students' writing. 튜터들은, 즉 지도교사들은 그 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And answer the question that students have about writing. 그리고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질문들을 대답을 합니다. Tutors should spend 9 hours a week tutoring in the writing center. 튜터들은, 즉 지도교사들은 이 글쓰기 센터에서 일주일에 9시간 튜터링 하는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지도하는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And all tutors are required to attend a staff meeting every week. 그리고 모든 선생들은, 지도교사들은 매주 스태프 모임에, 그 직원 모임에 참가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African must submit application form along with a writing sample. 자, 글쓰기 샘플과 함께 지원자들은 그 지원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Submit, 제출하다. Then, 그런 다음에 the writing center staff will review them. 그 글쓰기 센터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해 보게 될 것입니다. If your application is passed, 만약에 당신의 지원이 통과가 된다면 you will be contacted to schedule an interview. 당신은 인터뷰를 스케줄 잡기 위해서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position, 만약에 당신이 이 지위에, 이 자리에 흥미가 있다면 you can drop by the writing center to observe tutoring session. 튜터링 수업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writing center, 즉 글쓰기 센터에 들를 수도 있습니다. drop by, 들리다. Okay, now let's start today's lecture.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 빨간색 밑줄친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은, 자, 학생들의 작문을 평가하거나 성적을 매길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1-9의 정답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10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신청할 음식 배달 서비스를 고르쇼. 자, 제이크야 라고 말했으니까 남자 이름이 제이크네요. 자, why don't we order a meal kit? 자, 밀키트라는 거는 가정식을 배달해주는 구독 서비스를 밀키트라고 합니다. 자, 밀키트를 주문하는 건 어때? Why don't we? 뭐뭐 하는 건 어때? They send us the ingredient. 자, 그들이 우리에게 재료를 보내. And we make the meal. 그리고 우리는 식사를 만들지. Sounds good. 좋은 소리구나. 자, 남자 이름이 제이크라는 거 알 수 있죠. I want to try it out. 자, 나 한번 시도해 보고 싶어. To see if it works for us. 우리에게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그것을 시도해 보고 싶어. Would you help me to choose one? 내가 하나 고르는 거 도와줄래? Sure. 물론이지. What should we do first? 처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Let's first think about how many meals we need to order for a week. 자, 이 for라는 건 뭐뭐마다 이 말이죠. 일주일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끼니를 주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Then, 그런 다음에 Let's not consider this one. 우리 이것은 선택하지 말자. We only eat dinner together 2 or 3 times a week. 자,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함께 저녁을 먹잖아. 자, 일주일에 두세 번 먹는다고 했으니까 네 끼를 신청할 필요는 없죠. 5번 탈락입니다. 5번 탈락. 오케이, 좋아요. And among these four, 이 네 개 중에서 I don't like this option.
나는 이 선택 사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It's $30. 30달러나 되잖아. Which is definitely more expensive than eating out. Eating out은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것보다 30달러는 분명히 더 비싸. 30달러가 비싸 이 말이니까 이게 4번도 탈락입니다. 30달러짜리는 탈락이라고 했어요. I agree. 나도 동의해. Then what about this one? 이건 어때? It's less than $15. 15달러보다 더 적잖아. 이랬죠. 15달러보다 더 적다는 건 1번입니다. 14달러니까요. 얘도 탈락입니다. Well, for that one, I think the delivery cost is too high. 자, 그거 1번은 배달료가 너무 높아. 그쵸. 배달료가 딜리버리 코스트가 5달러나 된다. 너무 높다 이랬으니까 요 문장 때문에 1번도 탈락입니다. 그쵸? 15달러 이하인 건 좋지만 배달료가 너무 높다 이랬으니까 5달러나 되니까 1번도 탈락이죠. 결과적으로 자 남아있는 건 2번과 3번만 남아있습니다. Oh, you're right. 네 말 맞아. We have to pay an extra $5 for delivery. 추가로 5달러를 우리는 배달료로 내야 해. That's right. 맞죠? So, 그래서 I think the other two options may be better for us. 자, 나머지 두 개 선택사항이 우리에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And I won't choose the one providing gift card for the first order. 처음 주문할 때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는 것을 나는 선택하고 싶어. But, 그러나, 자,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자, if we do not place the second order. 자, place an order라는 거 주문하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문을 하지 않는다면 it will be useless. 그것은 쓸모가 없을 거야. 기프트 카드 주는 거 이거 두 번째 주문 안 하면 쓸모가 없다 이 말이니까 요 문장 때문에 결국은 3번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3번 탈락이야. Oh, I didn't think of it. 아, 나 그 생각은 못했네. Then of all the services here. 자, 여기 있는 모든 서비스 중에서 자, 오브는 뭐뭐 중에서 어몽의 뜻이죠? This one seemed to be the best choice for us.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자, 남아있는 건 2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거는 2번이 되겠죠. Yeah,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거 2번밖에 안 남았죠?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1-10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1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It's almost the weekend. 거의 주말이구나. So exciting. 아주 흥분된다. I will go on a picnic tomorrow. 자, go on a picnic. 소풍 가다. 나는 내일 소풍 갈 거야. 라고 했더니 여자가 Did you check the weather forecast? 자, 일기 예보는 체크해봤니? 자,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It's supposed to rain all day tomorrow.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오기로 되어 있어.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해.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라고들 한다. 뭐뭐가 의도가 되다. 세 가지 뜻이 있죠. Really, 정말로, it's good, 좋아, though, 그러나 좋아. It's been very dry here. 여기 아주 건조해 왔어. Then I'm going to take a walk in the neighborhood in my raincoat. 자, 나의 우비를 입고, 비옷을 입고, 주변 이웃을 나는 걸어다닐 거야. Take a walk, 걸어다니다 이랬죠. 여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2번, wow, it will be an interesting experience. 그거 참 흥미있는 경험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1-1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2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Hey, Robert. 로버트야. 라고 했습니다. 남자 이름이 로버트네요. Can I use your cell phone for a moment? 자, for a moment. 잠시 동안이죠. 잠시 동안 당신의 핸드폰을 쓸 수 있습니까? Well, 글쎄요. Where's yours? Yours라는 건 your 핸드폰이죠. 네 핸드폰은 어디가 있는데? Did you leave it at home? 집에다가 그거 놓고 왔니? 이 시가 가리키는 거는 your 핸드폰이죠. I dropped mine down on the floor. 아, 내 거를 바닥에다 떨어뜨렸어. Drop down. And it's not working. 그리고 작동이 되지 않아. I've got to call my husband.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해. 이렇게 말했죠. 당연히. 3번. Oh, those things happen. 아,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지. You can use my cell phone. 당신은 내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오겠죠. 따라서 1-1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3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말합니다. Hi, 안녕하세요. 자,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요 말 속에서 우리는 여자의 직업을 대충 감잡을 수가 있습니다. Hi, my name is Matthew Levis. 아, 내 이름은 Matthew Levis입니다. 남자의 신원이 나와 있죠. And I am
history major. 아, 나는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남자의 직업이나 남자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죠. 역사를 전공하는 매튜 레비스라는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I was trying to sign up for English literature class. 자, 영문과 수업을 sign up for 등록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여기 찾아온 이유가 여기 나와 있네. But 그러나 I found the class had already been filled up. 자, 그 수업이 이미 꽉 찼다는 걸 나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찾아왔네요. 대충 과 사무실이 장소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자는 과 사무실에서 일하는 조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직원 정도, 과 사무실에서 일하는 조교나 직원 정도 되겠고, 남자는 그 영문과 과목을 수강하고 싶어하는 역사 전공자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It happened. 그런 일은 발생하곤 하죠. You can get on the waiting list. 자, get on the waiting list라는 거는 대기자 명단에 오르다 이겁니다. 당신은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자가 과 사무실에서 일하는 조교나 직원 정도 된다는 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If I do that,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what are the chances that I will be able to get in the class? 자, 이 chance는 가능성이죠. 내가 그 수업에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It depends.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What class did you say you want to take? 어떤 수업을 수강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까? English Literature 301. 아, 영어 영문학 301입니다. Oh, in that case, 아, 그런 경우에 you can register for English Literature 302 instead. 아, 그 대신에 자, 영문과 302 과목으로 대신 등록할 수 있어요. Register 등록하다. It's the same class. 아, 그 똑같은 수업이에요. That's great. 아, 괜찮네요. Oh, wait. 아, 기다리세요. You said you are a history major, right? 아, 역사 전공했다고 말했죠? Yeah. Is that a problem? 네. 뭐, 문제 있어요? I'm sorry, but, 아, 죄송합니다만, since you are not an English major, 당신은 영어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you should get permission from your professor to enroll in the class. 그 수업에 등록하기 위해서 교수님으로부터 get permission, 허락을 받아야 해요. 오케이, 좋아요. 자, could you let me know the professor's name? 그 교수님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It's Professor Fred Brown. 아, 그럼 Fred Brown 교수님이에요. But 그러나, he's out of town for a conference right now. 자, right now는 지금 당장이죠. 지금 당장 회담을 위해서 마을 밖에 있어요. Is there any other way I can contact him to get approval? 자, get approval이라는 거는 승인을 얻다 이 말이죠. 승인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I really want to take this class. 나 이 수업 진짜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3번 You can send him an email to ask for permission. 자, 허락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그에게 보낼 수 있다라는 말이 뒤에 나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4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텔레폰 링스 전화기가 울립니다. Hello, 안녕하세요. Hi, Eric. It's me, Angelia. 아, Eric 안녕. 나 Angelia야. 남자 이름이 Eric이고 여자가 Angelia라는 거 알 수 있죠. Hi, Angelia. How's it going? 자, how's it going? 어떻게 지내니? Is your moving going well? 너 이사 잘 진행되니? 자, go well. 진행되다. Yeah, so far so good. 자, so far는 지금까지죠? 지금까지는 좋아. I book a rental truck. 나는 임대 트럭을 예약했어. Book 예약하다, reserve 예약하다. And everything is almost ready. 그리고 모든 것이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Good to hear. 자, 듣기에 좋구나. I'm so glad we will be living in the same apartment. 우리가 똑같은 아파트에 살게 될 것 같아. 나는 참 반가워. Me too. 나도 그래. I want to ask you something. 나 너에게 뭐 좀 물어보길 원해. Do you have a blind on your bathroom window? 당신 침실 창문에 블라인드를 가지고 있니? 차양을 가지고 있니? 블라인드라는 건 햇볕 가리개 차양이죠. Yeah, I do. 나 그래. I want to order blind online. 자, 온라인으로 차양을 주문하기를 원해. 자, 오더는 주문하다. But 그러나 I don't know what size to order. 어떤 사이즈를 주문해야 할지 난 모르겠어. You can order the same size as mine. 아,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사이즈로 너는 주문할 수 있어. Because, 왜냐면은 our windows are the same size. 우리 창문은 다 똑같은 크기이기 때문이지. That's what I was thinking. 내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 Do you know the size of your window? 당신은 당신 창문의 사이즈를 알고 있니? Well, no. I don't remember. 아니, 나 기억이 안 나. Then, 그렇다면, can you measure the size of your window for me?
나를 위해서 당신 창문의 사이즈를 measure, 측정해 줄 수 있니? I would like to order blind today or tomorrow, so I will have them when I'm moving in. 자, 내가 이사 갈 때 차양을 가질 수 있도록 나는 오늘이나 내일 블라인드 차양을 주문하고 싶어. Sure, 물론이지. But 그러나 I'm at work right now. 지금 당장 나는 직장에 있어. And I will probably have to work late tonight. 오늘 밤 아마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거야. No problem. 문제 될 거 없어. You can do it whenever it is convenient for you. 자, convenient, 편리한. 당신에게 편리할 때는 언제든지 당신은 그걸 할 수 있어. Today or tomorrow.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자, 이런 말 했을 때 남자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Okay. 좋아요. When I arrive home tonight. 오늘 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I will measure it. 내가 그것을 측정하고 give you a call. 너에게 전화를 걸어줄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1-1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5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엘라가 가브리엘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oday, 오늘 엘라 and Gabriel are going to travel to Chicago. 엘라와 가브리엘은 시카고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They are getting ready to leave.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ecause Gabriel is sending a quick email to his boss. 가브리엘이 그의 사장에게 빠른 이메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Ella goes out first to put a suitcase in the car. 자동차에다가 그녀의 짐 가방을 놓기 위하여 엘라가 먼저 밖에 나옵니다. However, 그러나, 이거 잘 봐야겠죠? But 그러나, when she tries to open the trunk with her smart key, 그녀의 스마트 키로 자동차 트렁크를 열려고 시도했을 때, it doesn't work. 그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She tries to unlock the car door. 그녀가 자동차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합니다. But 그러나, they don't open either. 그것들로 또한 열리지 않습니다. She thinks the smart key battery is dead. 그녀는 스마트 키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ut 그러나 she doesn't have time to replace the battery with a new one. 저 원이가 이렇게 놓은 배터리죠. 새로운 배터리로 배터리를 교체할 시간을 그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She knows she has placed the spare key in the drawer of her desk. 그녀의 책상 서랍 속에 여분의 키를 열쇠를 그녀가 두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she doesn't feel like going back into the apartment to get it, carrying her heavy suitcase. 그녀의 무거운 가방을 실어 나른 채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저희 아파트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단데 여기 doesn't가 들어갔으니까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에 she gets a call, 그녀가 from Gabriel, 가브리엘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Asking 요청하는 자, If there's anything he has to take care of before he leaves. 그가 떠나기 전에 그가 돌봐야만 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닌지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가브리엘로부터 그녀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What would Ella most likely say to Gabriel? 엘라가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자, 엘라가 이런 말 하면 되겠죠. 자, can you bring the spare key, car key from my desk drawer? 나의 책상 서랍으로부터 여분의 자동차 열쇠를 갖다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1-15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에서 17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자가 말합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In the previous class, 이전 시간은 수업 시간에 We discussed color and their function in artistic design. 자, 예술 디자인에 있어서 색깔과 그 색깔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토의했습니다. Today, 오늘, we will talk more about colors. 우리는 색깔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Have ever stopped to think about why you tend to buy more of one color than another? 당신이 왜 어느 색을 다른 색보다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지 생각하기 위하여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Some researchers maintain that, 자, maintain 주장하다. 몇몇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Colors are associated with certain image. 자,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연관된. 색깔들이 어떤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몇몇 연구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blue is associated with wealth and security.
파란색은 부와 안보, 보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Gray is associated with strength and success. 자, 회색은 힘과 성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And orange means cheapness. 오렌지는 저렴한 값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값을 의미합니다. This theory, 이러한 이론은 was put into practice at hotdog restaurant. 핫도그 식당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put into practice라는 건 실행하다 이런 말인데 수동태가 되어 있죠. The owner was advised to add a little orange to the color of its building to convey the meaning of a cheap hotdog. 자, 값싼 핫도그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 소유주는 그의 건물 색깔에 약간의 오렌지 색깔을 더하도록 충고를 받았습니다. 조언을 받았습니다. And he reported a 7% increase in sales. 그리고 그는 판매에서 7% 향상을 자, 보고했습니다. 7% 판매 증가를 보고했습니다. Color used in packaging. 자, 이 포장에 사용되는 색깔도 can also be important in determining product image. 제품의 이미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수 있습니다. It is reported that 대절야라고 보고가 되어집니다. After changing the letter color of toilet cleanser bottle from green to white. 여기서 toilet cleanser bottle이라는 것은 화장실 세제병입니다. 화장실 세제병의 색깔을 녹색에서 하얀색으로 바꾼 이후에 sales jumped 40% in 18 months. 18개월 내에 판매가 40% 증가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selecting appropriate color, 적절한 색깔을 선택하는 것이 is essential process in product design,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 됩니다. 1-16번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the effect of color on product choice, 제품 생산에 있어서 색깔의 효과, 색깔의 영향입니다. 따라서 1-16의 정답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17번 언급된 색이 아닌 것은 자 옐로우 노란색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따라서 1-17의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